여기는 목포 대반동입니다. 지금 해가 싹 지고 있고요. 오늘 또 기가 막힌 장소에 술 한잔 하러 또 왔습니다. 와, 여기 선셋 101이라는 데인데, 와, 옆에 바로 탁 트인 장소에서 분위기 좋게 또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어우. 야. 이거 다 살아있는 상태랍니다. 먹기 먼저 드셔야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 와서 카메라 세팅을 하고, 여기가요 선셋 101이라는 데인데, 진짜 딱 이 해질 때 이때 뷰가 죽여주거든요. 지금 날도 좀 되게 좋아져가지고 딱 일몰 시간 맞춰갖고 오면은 이 아름다운 뷰에 또 한 잔 제대로 적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되게 좀 핫한데요. 목포 대반동 중에도 좀 핫한 곳이라 제가 사전에 미리 혹시 촬영해도 괜찮냐고 사장님한테 미리 좀 전화를 드렸거든요. 또 흔쾌히 또 촬영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야. 자, 일단 입세주랑 테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지금 이 배경이나 지금 들어온 자연광 요거는 내 영상에서 진짜 역대급이 될 것 같은데? 키조개는 바로 이거 살아있는 거 바로 해가지고 잡아준 거라니까 요것도 회에다가 한 잔. 어이? 서서. 아우. 좀. 자. 아우, 떡볶이는 또 먼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우, 아, 여기 요 판에서만, 네, 지금, 예, 구이가 가능하고, 예. 아우, 삼겹살. 예. 야, 낙지. 낙지발 하나. 그리고 관자. 그리고. 자, 색변한 삼겹살. 보라카이 외가고. 그러니까 필요 없어. 코타키나발루 외가니. 여기다. 여기다. 어이, 사사. 롱.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진짜. 지금쯤 먹어도 되겠지 뭐 이제 또. 아, 대가리만 다 끊어내고. 아, 좋아. 해 지기 전에 또 먹어야 돼. 아. 맞아. 관자, 삼겹살, 낙지, 콩나물. 이거 맛있으면 땡이야, 그냥. 야, 춥지도 덥지도 않고 지금 날씨가 딱 진짜 너무 좀 술 먹기 좋은 날인데, 이런 날 여러분들도 뭐 이제 집에서
먹는 집술도 좋지만 한 번씩 이게 뷰 좋은 데 가셔가지고 앉아 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봐서. 양. 자, 전복도 이빨 제거된 거. 야, 내장까지. 자, 빼서. 야. 어이, 써서. 싸서. 너무. 치즈, 아우. 이건 알고 있어요. 오. 아, 또 호박도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 싸다. 아우. 자, 오. 양념 꼼장어. 와우. 오늘도 지금 해가 져가지고 문득 그 아까 처음 촬영했을 때랑 또 분위기가 또 달라졌죠. 예. 서서. 아. 난 잔득잔득. 아, 꼼장어. 여기 콩나물이랑 요거 같이 나올 거면 꼼장어는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 맛있는데 조금 더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매운맛이 좀 더 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콩나물이랑 같이 해서 딱. 자. 지금 보니까 자리가 꽉 차고 여기 지금 자리 빌 때 미리 좀 예약해놓고 근처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촬영한다고 너무 여기 좀 오래 요 좋은 자리를 좀 전가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촬영은 좀 금방 마무리를 좀 하고 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사.
아.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 엄마한테 너무 확답은 못 줬어. 나한테는 나? 아, 원래 여기가 예전에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서 항상 좀 커피 한잔하고 받아보고 그랬는데 아 자판기 없어졌구나. 아. 자, 오 이쪽. 자, 여러분들 혹시나 목포 쪽 여행 혹시 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대반동 여기 한번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뷰부터 해가지고 되게 좀 또 분위기 좋게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술집들이 꽤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여행에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선화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